안녕하세요, 충민입니다. 여러분들이 귀여운 콩벌레를 보고 계십니다. 제가 쿠바리스 콩벌레를 사육하게 된 지도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되었는데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녀석들은 러버더키라고 하는 쿠바리스 콩벌레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지금 이유도 모르게 개체들이 자꾸 죽어나가기 시작해서 10마리가 넘는 귀요미들이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이 녀석들이 변이로 나온 개체가 노란 발색을 보여주는 블론드 더키인데 색만 다를 뿐 같은 종인데다가 합사 종인데 저 시커먼 러버더키만 자꾸 죽어나가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저기 보이는 귀요미들은 아니고 다른 귀요미들인데요. 저는 이 녀석들이 분해 동물이라고 해서 엄청난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먹이를 줘보니 큰 먹이들은 그렇게 먹어치우지 못하더라고요. 이번 영상은 이 귀요미들에게 애호박 조각을 급여할 경우 언전 분해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애호박을 먹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릴 개체들은 바로 쿠바리스 무리는 무리와 쿠바리스 잡탕무리입니다. 이 녀석들은 무리 세 종류를 합사시켜놔서 그냥 잡탕무리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무리는 무리는 어느 정도 자란 개체 마리수만 해도 40마리가 넘는 상태이고 잡탕무리 또한 아기 귀요미들이 꽤나 많은 상태라 이 두 무리가 애호박을 냠냠쩝쩝 하도록 한 뒤에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애호박을 꺼내서 적당한 크기로 싹싹 잘라주시고 통에 담아준 다음 다시 꺼내서 작은 사각형 모양의 애호박을 무리난 무리와 잡탕무리에게 넣어줬습니다. 자, 하루가 지났는데요. 과연 하루 사이에 우리 귀요미들이 얼마나 먹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어우, 생각보다 좀 많이 먹었어요. 원래 사각형이었는데 뭔가 베어먹은 것처럼 애호박 모양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무리나 무리 쪽 애호박도 비슷하게 먹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며칠이면 사라질 것 같은데 하고 다음날 보니까 이미 다 먹어버리고 없더라고요. 핀셋으로 뒤적뒤적 해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애호박은 말랑말랑하다 보니 이 녀석들이 금방 먹어치는 것 같아서 뭔가 다른 걸 줘볼까 생각하던 도중 퍼퍼가 먹는 앵무새 사료가 문득 떠올라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견과류 정도다 보니 애호박 입에서는 굉장히 딱딱한 편이라 공벌레들이 과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돌아보니 맛있게 냠냠쩝쩝하는 잡탕물이 공벌레들이 보이네요. 사료에서 한약 냄새 같은 게 나는 편인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고 흙토기도 많이 붙어있고 공벌레도 바로바로 꼬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사실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 나서 이 녀석들이 앵무새 사료를 아예 분해하지 못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이 녀석들이 저 견과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견과류가 썩어 문드러져서 곰팡이 피니까 그제서야 곰팡이 피니까 그제서야 좋다고 먹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사실 한 달 사이에 개체수가 두 배 이상 불어난 탓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곰팡이 핀 견과류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나름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분해 능력이 조금 같지는 않네요. 이 녀석들은 총소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살아있거나 싱싱한 먹이보단 썩어가는 것들을 분해하는 생물인 것 같고요. 한 달 뒤에 또 먹으라고 사료들도 미리 넣어둔 상태입니다. 조만간 더 큰 사육장으로 이동할 예정인데 이 녀석들의 개체수를 좀 더 불린 다음에 다시 테스트할 경우 결과가 달라질지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벌레들은 제가 이 종류 저 종류 여러 가지를 키우고 있는 상태라 차차 하나씩 소개드릴 예정이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